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YJU 윤종기입니다. 오늘 드디어 지난 시간까지 제가 제피로스 배송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. 드디어 제피로스 리뷰를 이제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약간 좀 색다르게 찍어봤으니까요. 여러분 많이 많이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피로스의 첫 시작은 201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YJ의 첫 더블린 바이메탈 유효, 2016 제피로스, 2017 제피로스, 그리고 2018 제피로스, 작년에 제작된 제피로스 더블, 2020 제피로스까지 벌써 제피로스가 다섯 번째입니다. 지난번엔 더블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지만 유효계도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. 언젠간 또 바뀌게 되겠죠? 오늘 소개할 모델은 박우찬 선수의 최신 하이엔드 모델 2020 제피로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설계 시작부터 애를 많이 먹었던 모델입니다. 제피로스는 사실 더 퓨처의 파생형 모델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. 하지만 POM님은 아무리 만들어도 떨림을 잡기가 쉽지가 않았고 박우찬 선수가 원하는 뒷심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 반복되는 설계에 지친 나머지 POM 소재의 립 요요는 과감히 포기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제피로스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. 제피로스의 스펙은 59mm 크기, 48mm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. 몸체 무게의 절반은 스테인레스 림으로 되어 있고요. 이 방식의 스펙은 오버사이즈 바이메탈 모델 중에선 제피로스가 유일합니다. 큰 크기의 바이메탈 림을 사용할 경우 요요가 크게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오버사이즈 스펙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. 발상의 전환으로 외주의 스테인레스 림에 POM을 심어서 스테인레스 비율을 확 낮췄습니다. 이 방식으로 일반 사이즈 바이메탈 스펙에서 느껴졌던 느낌, 큰 크기임에도 이질감 없는 바이메탈의 느낌을 구현해냈습니다. 제피로스의 폭은 치트키에 가까울 정도로 더 퓨처 50mm만큼 두 번째로 넓은 폭입니다. 제피로스 2020 버전을 구매하신 분들의 훅 성공률은 말도 안 되게 높아지고 있죠. 저도 2.0 정도는 아주 가볍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. 바로 이렇게요. 저는 이제 핑거팁홀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. 안쪽 부분의 라인을 핑거팁이 잘 되게 둥글게 만들다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. 둥글게 파여있는 홀 덕분에 핑거팁이 부드럽게 유지가 됩니다. 핑거팁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. 2020년 버전의 제피로스를 만들면서 저희는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역스핀 문제의 해결과 적은 슬립으로도 리턴이 잘 되는 오리지널 갭 시트를 만들어냈습니다. 이 시트는 금속으로는 바로바로 테스트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나온 YJ 모델들의 0.1 단위로 실험적으로 적용하면서 찾아낸 사이즈입니다. 이 사이즈는 최근 타임슬립 모델에서도 적용이 되면서 좋은 성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. 리턴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살살 던져도 잘 올라오는 이 리턴감은 저희가 찾아낸 최고의 느낌입니다. 지금까지 제피로스 리뷰였고요. 이번에는 국내 플레이어들 뿐만이 아니라 해외 플레이어분들이 저희 제피로스를 좀 많이 찾아주셨습니다. 아무래도 기존 스펙과는 좀 전혀 다른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설계에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의 라인들도 많은 용기를 얻었고요. 자신감이 생겼습니다. 세계 최고의 요요가 될 때까지 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. YJ 요요, 오늘은 제피로스 리뷰였습니다.